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4.15 총선의 선거 무효소송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대법원과 대법관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낮은 신뢰도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다를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실 요즘은 이동훈 대법관의 재검표가 지속되면은 일정한 패턴이 관찰될 것이고 이 같은 주장에 조금 위안을 받지만 선거 무효소송을 뭉개면서 지체시키는 김명수 대법원 체제 하에서 대법관들을 보면서 대법원과 대법관들에 대한 신뢰도는 거의 바닥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7월 27일 날 JTBC는 4.15 부정선거의 진상 규명해야 황교안의 경선 전략이란 그런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심각한 이야기라기보다도 강지영 아나운서와 정치부의 이성대 기자가 나누는 아주 가벼운 그런 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그 언론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좀 수준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지영 아나운서가 묻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확실한 증거가 나왔다는 건가요? 그렇게 하자 이성대 기자가 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장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의 투표용지 검증에서 물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면이 전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푸른색 선거용지, 선거용지가 빳빳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주장입니다. 바로 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검표 결과 투표용지 조작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실상 이슈가 끝난 건데 황교안 전 대표가 뒤늦게 문셈입니다. 이런 주장 가운데 사실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기자들이 어떤 보도를 할 때, 특히 방송 보도 같은 경우는 좀 사실 확인이 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내용은 JTBC의 보도가 되었고, 또한 중앙일보가 다시 받았습니다. 기자는 거짓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전달하고, 그 사실을 시청자나 구독자가 접하고 본인의 의견을 형성하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대법원은 재검표 결과 투표용지 조작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죠. 대법원의 결론은 판결로 가름됩니다. 대법원 인천 연수구을 민경욱 전 의원 지역구에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해서 감정을 남겨놓은 상태고 어떤 판결을 내린 바가 없습니다. 유튜브 채널 VON의 김미영 원장은 이렇게 논평합니다. 대법원 투표용지에 대해서 아무런 판결을 내린 바가 없습니다. 기자들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꼬집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추잎 투표지, 자석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본드 투표지, 그리고 수만 장의 인쇄된 사전 투표지가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6월 28일 날 재검표에 대해서 투표지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그 기원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원을 추적하다 보면은 대법원이 중심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법원의 석연치 않은 그런 행보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월 28일 날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는 다음 날인 6월 29일 아침녘까지 계속됩니다. 6월 29일 날 대법원은 재검표 결과를 이르면 30일 중에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대법원 측은 재검표 결과 등 검증기일 관련 진행 상황을 재판부에 확인하고 이것을 최대한 빠르게 공개하겠다. 흥미로운 것은 6월 29일 날 오후 3시 무렵부터 7월 1일에 걸쳐서 전국의 대다수 일간지들은 사전투표지 이상 발견하지 못했다. 조작 정황 없었다는 그런 제목을 단 기사를 마구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6월 29일 날 아침까지 재검표가 시행됐는데 6월 29일 날 오후 3시부터, 당일 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위 대법원발 정보의 바탕을 둔 전국 일간지들이 사전투표지에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법원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의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선거 무효 소송과 관련해서 재검표를 진행한 결과 선관위가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에 부여한 일렬번호 이외에 QR코드 일렬번호가 적힌 사전투표지는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대법관이라기보다 대법원의 행정처가, 법원 행정처가 보도문을 냈을 겁니다. 이 보도문이 극히 제가 볼 때는 편향적이고 소위 선관위를 두둔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재검표 결과 전혀 동떨어진 내용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대법관들과 대법원에 대해서 신뢰도가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모든 종류의 원죄는 대법원이 지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투표함에 새로 갈아치운 인쇄된 사전투표지, 위조된 사전투표지는 일렬 번호가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틀릴 일이 없는 것이죠. 가짜 투표지를 세고 가짜 투표지의 QR코드를 비교했으니까 그게 문제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맞도록 만들어서 집어넣었으니까. 대법원이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은 바로 현장에서 발견됐던 배추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본드 투표지, 옆구리 종이가 붙은 투표지, 그리고 인쇄된 수만 장의 사전투표지는 일체 대법원인 관계자를 통해서 언급하지 않았고 언론에서 그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전국의 일관지들이 사전투표지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전투표지에 엄청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대법원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대법관은 어떻게 믿겠냐 이야기죠. 공모관계라고밖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대법원과 관련 대법관들은 투표함에 들어있었던 투표지의 진짜와 가짜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위조 투표지를 언급하지도 않았고 선관위 측의 입장을 철저하게 두둔하는 쪽으로 선거 무효 소송을 몰고 갈 계획과 의도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론을 나무랄 수 있지만 6월 29일 오후 3시부터 전국의 일간지를 도배한 선거에서 투표지는 문제가 없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 대법원 발이라는 겁니다. 아마 법원 행정처 발이겠죠. 거기서 아마 홍보부스가, 공보부스가 있겠죠. 6월 28일 날 재검표의 진실은 참관인들의 설적설적 현장에서 참정한 가짜 투표지들의 다양한 이미지가 공개되고 이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대법관들에게 한마디 당부하고 싶고 대법관들에게 좀 명심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4.15 총선과 법원 증거 보전 마감일 이전에 엄청난 규모의 위조 투표지가 투입됐습니다. 4.15 총선 이전 것을 1차 조작이라고 부를 수 있고 4.15 총선 이전부터 법원에 증거 보전될 때까지가 2차 조작이 있었습니다. 1차 조작과 2차 조작은 상당히 다른 차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건 수만 장, 전국 차원에는 수십만 장, 수백만 장 정도가 이렇게 다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것을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어난 사건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일어난 사건의 주역은 중앙선관위와 전국의 선관위입니다. 근데 이것을 은폐하는데 대법원과 대법관이 공모관계가 돼서 안 된다는 겁니다. 공모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평생 동안 이완용의 버금갈 정도의 오명을 덮어쓰고 살아갈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은 중앙선관위와 선관위가 주도한 그런 소위 부정선거에 대법원과 대법관이 공모자나 부역자가 돼서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법원에 대해서 신뢰도를 조금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재검표 이후에 대법원이 내 공보처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은 정말 맛이 갔구나. 아예 내놓고 선관위를 두둔하려고 하구나. 그 많은 증거물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투표지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런 종류의 기자 배포문을 만들어서 어떻게 돌리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법관을 믿을 수 있고 대법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제가 지적하는 것처럼 이완용이 버금갈 정도의 오명을 덮어쓰고 살 겁니다. 부역자가 되거나 부정선거의 공모자가 되거나 아니면 부정선거로 인한 대역죄인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관들이 생각을 참 잘해야 될 겁니다. 정말 잘해야 될 겁니다. 아차하면 정말 골로 가는 것이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